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판 대결의 특전사 중사 장영진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총례 당철 바로.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요. 이번에는 제가 짜잔 이게 뭐냐. 저한테는 보물이죠. 제가 군생활, 제가 군생활 하면서, 순간 울컥했어요. 제가 군생활 하면서, 군생활, 추억들, 그리고, 추억들, 그리고 자료들,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버리지 않고요. 제가 이사를 할 때마다, 주위에서 다 버리라고 했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에겐 특전사 공수부대가 자부심과 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우울할 때나 힘들 때나 가끔씩 이걸 들춰보면서 힘을 얻곤 했던 시간들이 있었네요. 갑자기 제가 이걸 왜 공개하냐. 검은아재 제 후배, 검은아재 후배가 유튜버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요즘 군가를 불러서 가사와 함께 본인이 직접 불러서 이렇게 올리더라고. 그 영상을 보면서 와,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와, 저도 그 군가를 부르면서 구보도 하고 막 힘든 걸 이겨내고 그렇게 했는데 먼저 복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공개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다 마리마리 뒤에도 보면, 네, 저 가만히 있던 사진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것도 제가 제 집에다 이렇게 걸어놓거든요. 네. 와이프는 좀 싫어하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베스트 사진들 같은 걸 좀 이렇게 해서 그것도 제가 또 벽에 붙여놔요. 네. 집에 가면 군복도 엄청 많고요. 저는 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다 모아놔. 깔깔이도 있어요. 깔깔이, 상하이, 네, 뭐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굉장히 특전사를 사랑합니다. I love you 특전사. 네. 먼저 이 상자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잠시만, 조금만 카메라를 내려봐야 되겠네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짜잔. 와, 예. 제 군생활 하면서 있었던 건데. 자, 이건, 네, 부대 마크예요. 부대 마크. 예. 특전사 부대 마크. 예. 여기서부터 1여단, 3여단, 5여단. 5여단은 지금 없어졌지만, 5여단, 9여단, 5여단, 7여단. 예, 7여단. 독수리, 비요, 이게 뭐지? 흥룡. 흥룡인데 흥룡이 없어지고, 그 밑에 천마. 그리고, 이게 지금 9여단. 9여단이에요. 이게 뭐더라. 아무튼, 예. 세멘발이라 했나? 아무튼 9여단. 11여단. 제가 나왔던 11 황금박지. 그리고 13 흑표. 흑표부대. 그리고 사자. 사령부. 707. 네, 707. 그 위에 부대. 부사관 마크. 특전사 마크. 이게 백마대 교회. 우리 특수전학교 백마대 교회가 교재에서 선가되었어요. 예, 극서준은 뺀치고요. 오케이, 공수 마크, 뭐, 이렇게 있네요. 와, 이거 제가, 이것도 한 20년 넘었네요. 예, 휴가 나가서 샀으니까, 예. 야, 지금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중반, 예, 뭐, 이후로 다 아실 거예요. 예. 예, 공중전화 카드예요. 5,000원짜리. 예. 군대 갈 때 무조건 필수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아직도 있네요. 예. 자, 이거. 짜잔. 네, 전화번호 입력한 전화번호 적는 그런 수첩이에요. 수첩. 예. 제가 이제 군대 갈 때 친구들, 가족, 친척들, 그런 사람들 다 연락처가 있네요. 예. 와, 진짜.
수첩이 있고요. 네. 뭐지 수첩은? 네, 우리 친척들 연락처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 동기들 친한 군대 동기들 연락처 그리고 뭐 이런 연락처들이 있네요. 오랜만에 봐서 시작했네. 찬양대 연락처네요. 네. 와, 걱정한 네, 10절대. 야, 기도 제목이네요. 와, 우리 이거는 11공수 황금박쥐 교회에서 우리 성교 아니 찬양대 연락처예요. 뭐 민간인들도 있고 우리 네, 어쨌든 연락처 있네요. 이것도 거의 20년이야. 20년 많이 넘었네요. 아무튼. 네, 여기 있고요. 야. 이게 하보수 이제 특수전학교 입대를 하면 6개월 동안 군대 동기 117기 동기들 같이 있어요. 6개월 동안 뭐 진짜 힘든 거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어쨌든 팔도에서 다 사나이들 모여가지고 나이 따도 다 틀려. 근데 뭐 저보다 3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그냥 동기예요. 다 친구예요, 친구. 예. 그래서 뭐 네, 쫙 보면 동기들 이렇게 사진 그리고 연락처 뭐 주소 뭐 이런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야, 저 한번 찾아볼까요? 와,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네, 여기 저예요. 20대 진짜 야, 피 끊는 20대예요. 예, 보면 뭐 군번, 뭐 생년월일, 집 주소, 그리고 그때는 저기 지역 번호가 네 자리였어요. 네 자리. 예, 와, 참. 어쨌든 부대장님. 네, 야, 특수전 이제 학교, 특수전학교 적혔죠. 특수전학교 이런 수첩을 줘요. 이런 수첩을. 와, 첫 장에 보면 이때 우리 휴가 나와서 뭐 외박 나와서 동기들 스티커 사진 찍었던 것도 있고, 예, 막 이곳에 거친 자 조국이 널 믿노라 막 이런 것도 적어놓고, 와 이건 뭐지? 야,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또 꿈이 원래 배우 하려고 했던 데서 제대하면 여기 가려고 제가 이거. 신문지에서 어려가지고 붙여놨네. 그 제대하고 갔어요. 가서 뭐한 500을 주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너를 스타를 만들어 주겠다. 안 갔죠. 예. 서울이란 곳은 그때 처음으로 서울 상경해가지고 서울이란 곳은 누워서도 포배가기 때문에 누가 돈 주라고 그러면 절대 믿지 말라고 제가 배웠거든요. 네, 여기 보면 여기 막 군가들도 적혀 있고요. 와, 군가들이 많네. 네, 저 공수의 건달, 뭐 독사가 우리 후배가, 야 공수부대 가시나 봐. 내 뺨에 뽀뽀하고 공수부대 가시나 봐. 짜란짠 훈련이 힘들다지요. 낙하산도 탄다지요. 영아는 걱정 마세요. 엄마가 있으니까. 김일성 계례구를 혼좀 내어주세요. 콩수부대 가시나 봐. 멋쟁이야 봐. 약간 뽕짝 스타일인데. 에, 어쨌든, 야, 참, 이거 있네요. 네. 일기도 있네요, 일기. 참. 1999년 음악 한번 주세요. 따라라라리 라리라리. 1999년 1월 7일 따뜻한 이곳 남쪽 나라에도 뭐 제가
남쪽 날 처음 온건 아니고요. 저 고향도 남쪽 나라이기 때문에 드디어 첫눈이 왔다. 남쪽 날에 첫눈이 왔다는 거죠. 드디어 1월 7일 날 첫눈 속에 알통 산악구거는 군인이 아니면 누가 알까? 그렇죠. 많이 했죠. 일기를 쓴다는 나의 계획은 생각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나의 시점이다. 막내로서 많은 고참의 눈길을 받으면서 긴장 속에 각오는 되어 있는데, 말이 제가 이제 하사 임용하고 하사 중사지, 저희는 이제 다사간 체계라서 기수차수로 이렇게 저기를 해요. 그래서 그 2등병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대 가면 영내 생활 2년하고 2년은 비익규 생활 하는데, 저도 이제 뭐 총수하고 말 계급장은 하사지만 두드려 맞기도 많이 맞고요. 예. 저도 할건다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새롭고 닥쳐오는, 그러니까 이제 자대 간지 얼마 안 됐죠. 자대 이제 어떻게 하면 많은 고참들에게 웃음을 줄 수, 웃음으로. 그것은 하나, 열심히. 야, 근데 동기들이면 제가 또 기타를 좀 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국제인데, 임석규, 이용, 네, 한명 누군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체크하면서 제가 또, 힘을 내, 국방부 시계는 간다지요. 예. 저도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했네요. 또 제가 또 이게 일기한 번딱 읽어볼게요. 1999년 1월 21일, 목요일. 모처럼 혼자 있는 시간 같다. 지금 동계훈련 중 4일째 되는 날이고, 지금 이 시기쯤에 동계훈련을 할 겁니다. 아마 우리 혹한기 훈련이죠. 네. 경계를 쓰면서 산속 나무들의 가지가지 파묻혀 글을 씁니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긴장함과 걱정 속에 무장 강화, 그리고 낙하산을 이제 군장 메고 이제 저기 강화를 한다는 거죠. 감사하게 무사히 마치고 야간 행군을 하면서 온거지까지 오는데 정신력으로 이기는 것 같다. 첫 중대 막내로서, 그리고 자대 첫 훈련이라 내 자신에게 답답한 만큼 모르는 것도 많고 어떻게 해야 할까? 바보도 되는 것 같다. 예, 모르죠. 모르니까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씩 배우려고 몸은 부딪혀 보지만 쉽지 않다. 하지만 자신 있다. 어제 저녁 나는 또내 자신과 약속했던 눈물만큼 흘리지 말자. 어기고 말았다. 내가 실수하여 한 고참에게 야단 좀 들었는데 그 고참이 누굴까요? 내 위에 고참이면 114기나 될것 같은데. 고기남? 중사. 보고 싶네요. 그 고참 때문이 아니라, 야단 좀 들었는데 그 고참 때문이 아니라, 진짜 서럽고 알아준 사람 없고, 또 가족, 사랑하는 이들 생각에 지금까지 참아왔던 눈물. 아,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네. 제가 어렸어요, 어려. 20살 때 군대를 가가지고. 그 나이 때는 한참 이제 대학교 캠퍼스를 누리면서 막 소개팅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쓴 눈물을 먹었네요. 점점 날씨가 또 추워진다. 첫날 눈도 아닌 비를 맞고 행군을 해서인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 3일 남았다. 고참들에게 인정받도록 열심히 뛰자. 마지막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또이 종교의 힘을, 또 제가 또 이게 CCM,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또 좋아하는 거거든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 너는 내 아들이라. 뭐 이런 CCM 복음성가 뭐 그런 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나머지 또 시간 내서 한번 또 올려 보겠습니다. 개봉 빡.
뚜두둥. 감사합니다. (웃음) 드디어 장중사 군대 자료 그리고 군대 추억 이야기 제 3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저번 시간에 저희 보물상자, 이 보물상자를, 이거 했고, 전화수첩 했고요. 그리고 우리 동기수첩 했고요. 자, 이거 특수전학교 수첩. 네, 이것도 내용 물어보고 제가 한번 읽어봤지요. 네. 자, 이게 뭐냐. 예. 군인 복무 규율 및 군인 국군 병영 생활 규정. 군대 육군 본부. 예, 그러니까 군대 가면 이걸 무조건 줘요. 그래서 이걸 우리 가슴에 여기다 딱 넣어놓고 항상, 그러니까는 군대 법, 규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예, 보면, 뭐, 총지, 뭐, 복무 태도, 뭐, 비상 소지, 종,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색깔 보세요. 종이 색깔. 와. 이거 앞에부터 한번 봐볼게요. 네, 요 안에 뭐가 많네요. 하나씩 봐볼게요. 이것도 모르겠네요. 담양인데요. 11공수인데, 노준철. 모르겠어요. 야, 식권입니다. 식권. 네. 이제 영내 생활이 끝나고, 이제 BQ로 나가게 되면, 간부 식당이 따로 있어요. 간부 식당이. 그래서 밥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권. 네, 밥을 안 먹으면 돈으로 환급이 되고요. 이렇게 식권을 적어서 대대, 지역대, 중대 이렇게 식권을 넣는데, 야, 이걸 갖고 있네요. 완전하겠네. 예, 간부 61대대. 야, 이거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때도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카톡이고 SNS라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제가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내고 새해 크리스마스 카드 같아요. 네, 이게 뭐라는 게 우표가 아니라 네, 거식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아, 결핵 협회. 내 혼이라고 받았던 건가? 아무튼 진료 카드 등록. 네, 국군 강주 병원. 뭐 이건 뭐지? 야, 제가 또 한문을 좀 사랑했어요. 그래서 한문도 제가 뭐 틈틈이 근무 나갈 때나 뭐 어떻게 뭐 짬날 시간 내로 그래서 항상 이거 갖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게 있고요. 이건 뭐냐? 야, 이걸 다 가지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대 막 전입을 가면 이제 지역대 중대 지역대로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지역대 선배님들 기수차 수 성함 이걸 외우는 거예요. 예. 뭐 여기 보이나 모르겠지만 네. 제가 팔중대에서 팔중대 의무 29기 3차. 예. 그러니까 이 중대에 예. 이거 체크된 게 이제 전역한 사람들 제가 하나 체크했고요. 이걸 이제 외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이제 선배님들이 출근을 해요. 그래서 여기 명찰 딱 가려. 그러면 이제 전입하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누구니? 내 누구니? 내 누군지 아니?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버벅대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뭐그 자리에서 뭐 난리 난게 아니라 이제 저녁에 조목 끝나고 이제 집합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 결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결산. 이제 저녁 조목 끝나고 이제 결산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지역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지역대마다 저희 지역대는 그러니까 6중대, 7중대, 8중대, 그중 10중대. 제가 10중대에서 집결을 했죠. 항상 알람이 울리네요. 예, 네, 10중대에서 집합을 해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야, 내가 막내 때는 저를 직접 구타를 하지 않고 이제 저 위에 선배를 이제
뭐라 하는 거죠? 야, 뭐이 새끼야, 뭐이 새끼야 하면서, 예, 기숙차스 왜안 내오냐고. 와, 이게 다 있네요. 제가 이제 팔중대, 팔중대만 불러드릴게요. 선임하사 김지수 선임하사고요. 그때 제가 있을 때 김택관, 김중기 중사, 김택관, 와, 김택관 중사님, 26기 2차. 김중기 강태근 중사, 얼마 전에 진짜 강태근 중사 연락이 됐습니다. 그 저희 사수, 김미로 중사, 그리고 박종성 중사, 최정민 중사, 김원호 중사, 고기남 중사, 그 고기남 제가 말했던, 네, 동계훈련 가가지고, 김승현 중사, 저 바로 윗꼬창이에요. 장영진 중사, 그리고 저 밑에, 나중에 이제 박경현, 박광현, 예, 저보다 이제 3살 형이었는데, 저 밑으로 들어왔어요. 이 친구, 박광현, 이 친구 118기인데, 애들 후드로 까가지고, 딴 3대대로, 3여단으로 전투 갔어요. 네, 참, 저랑 많이 친했는데, 힘들 때, 뭐, 둘이 막, 예, 어쨌든, 기억나요. 박광현, 네, 보고 싶네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연락이 되신, 네, 우리 10중대, 예, 서기봉 중사 여기 있네요. 26기 5차. 아, 내가 진짜 멋있게 생각했던 선배님입니다. 예. 야, 이 기숙차수 제가 입었던 거 이거 그대로 갖고 있었네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이건 또 뭐냐. 아, 예, 일기당첨 특전사. 뭐, 제가, 뭐, 상사 박재영, 뭐, 특전사령부 상사, 우리 선배님께서, 뭐, 시를 적은 것 같은데, 네, 이거 제가 이렇게 해놨네요. 보이나요? 네. 와, 참. 와, 이건 뭐냐. 이건 또 종이였네요. 예. 친할아버지, 예, 장도생, 우리 친할머니 김기여, 외할아버지 최송배, 외할머니. 야, 이걸 왜 적어놨지? 야, 한문 공부하는 거 보이시죠? 예, 한자. 예, 특별히 날 때마다 뭐 제가 뭐 한자를 좀 좋아해. 영어보다 영어 공부를 했어야 된 건데. 야, 소녀는 인어하고 항랑선하니 일초 간음이라도 불가견이라. 뭐야 이거. 아, 모르겠네. 어쨌든 소녀는 늙기 쉽고 배움은 이루기 어려우니 일초의 시간인들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예. 소녀는 늙기 쉽고 배움을 이루기는 어려우니까 일초의 시간인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뒤에 또 뭐가 있네요. 야, 제 후배가 24편 3G로 가라는데 진짜 3G로 갈것 같아. 뭐 이거 하나하나 얼른 그냥 계속 넘어가야 되는데. 야, 1999년. 네. 이제 자대 가가지고, 예, 네, 자대 가가지고 이제 또 제가 또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참고 이기자. 왜 동계훈련, 전례행구, 고등산화, 해상훈련. 야, 이 달력이 이렇게 있네요. 미쳐버리겠네요. 뭐 이거 뭐 명함 같은 거 있고요. 예, 이건 뭐지? 아, 주부. 예. 제가 또 사랑했던 우리 김성일 목사님. 예. 이 목사님, 잠깐 당신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희 여단에, 그러니까는 저희 교육단에서 계셨던 목사님이에요. 김성일 목사님. 와, 진짜. 저도 이제 뭐 교회를 다니면서 뭐 많은 목사님을 만나봤지만, 와, 그 목사님이 일단 욕이 돼요. 굉장히 재밌어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예. 이 유머 센스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단을 와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죠. 와,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대박. 좀 시간이 지나자, 저희 이제 11공수 목사님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 누가 오실까? 그러다가, 갔더니 그 목사님이 저희 11공수 오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저의 편지를 받고 오신 건가? 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그리고 오셔서 첫 설교를 하실 때그 설교를 하면서 제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썼던 걸
목사님이 그걸 간직하시고 그걸 이제 설교하실 때그 편지를 딱 읽어주시는 거예요. 와, 그때 그참 영화의 한 편이었죠, 진짜로. 예. 아, 가끔씩 제대하고도 연락하고 그랬는데 지금, 예, 김성일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아, 혹시나 유튜브 보시면. 그리고 그 목사님의 저희 여단이 왔어요. 원래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면 이제 여단에서는 뭐 보안, 뭐 그런 이제 말, 노래 같은 게 나와요. 막, 군가도 나오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뭐, 식은장치 잘하고 뭐 그런 방송이 나오는데, 우리 여단은 이 노래가 나왔어요. 저도 이제 종교를 이제 막 그렇게 막 심한, 그런데 이 마음속에 항상 그 종교의 힘이 있는데, 야, 그 힘들 때, 그 하루 일과 끝날 때 이 노래가 이 음악이, 이 찬양이 나오니까, 와, 진짜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아, 참,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구나. 계시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네요. 아, 갑자기 목사님 생각나네요. 네. 군인 복무 비율, 요거, 여기까지. 아, 또 뒤에 편지가 있네요. 2000년 2월 11일. 날씨 좋다. 네. 여기는 버스 아니다. 점점 고향의 냄새가 느껴진다.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영진아, 꿈을 위해 참고 열심히 살자고. 하나님, 영진이에게 기회 좀 주세요. 2000년? 이때 중사였는데? 항상 나는 기다린다, 그날을. 제가 배우의 꿈을 갖고 군대 입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와, 여기. 야, 신기하네요. 야, 이게 뭐냐. 이거 집어넣어볼게요. 네, 제가 주특기에 또 음모 아닙니까? 또이 주특기, 이제 이거 주특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특기, 이제 그걸 이렇게 제가 수첩을 만들었어요.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보려고. 예. 네. 참, 이런 게 있네요. 예. 네. 미쳐버리겠네요. 뭐 이런 게 있네요. 예, 1999년 2월 27일. 쫄따구 지금 나의 모습은 겉으로는 바보 같고 어린아이와 같지만 속으로는 그런데 모습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든다. 아니다, 이게. 어쨌든 뭐 이런 게 있네요. 뭐가 있네요.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의무 주특기지만 이제 혈자리 이제 만약에 다리 염자나 어디가 막좀 염자가 있을 때 우리는 침술로 전쟁 나갔을 때 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갔을 때 그래서 혈자리 침술 그래서 침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야, 이거 진짜 학창 시절 때부터 군대에서 공부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서울대 갔을 것 같아요. 네, 저 보물 상자를 뭐 이렇게 된것 같고요. 예, 제가 뭐 훈련 갔을 때 예, 좋았던 예, 영지버섯. 제가 이제 사격할 때, 와, 사격할 때 영점 잡을 때 영점 잡을 때 동전을 이렇게 해요. 목걸이 하려고. 예, 동전을 딱 해놓고 예, 이렇게 예, 이거 총 맞은 거, 총 맞은 동전이에요. 총 맞은. 자, 다시 있네요. 예. 총 맞은 거예요. 와, 쇠가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건 정확하게 딱, 이게 성공이거든요. 예, 이거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어쨌든. 자, 와, 아직도 육군 수첩 또, 5년 동안 장영진 공수부대 군생활 역사. 그리고 이제 와 이것도 앨범인데 이제 그때 이제 제대하게 되면 이제 후배들이 앨범을 만들어줘요. 이제 8중대 직속 후배 병동욱 조수. 우리 내 밑에 조수 변동 부산 사나이인데 엄청 잘생겼어요. 안재욱 닮았어요. 예. 저랑 2년 차이 나는데 제가 이제 8월 이제 장민희 사수에게 이제 이게 제작을 해줬죠. 예. 일단 앨범은 나중에 하고요. 얘는 또 제주도 갔을 때. 아, 변동 여기 있겠다. 일단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수. 조수야.
쪼수야. 진짜 둘이 찍은 거 있을 건데. 싸!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예, 네, 쪼수입니다.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예, 밴도. 예, 잘생겼어요. 예, 안재욱 닮았어요. 몸도, 운동도 엄청 잘했어요. 예, 이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계속 가봅시다. 예, 제가 너무 길면 또 끊어서 편집하겠습니다. 짜잔! 자, 드디어 장중사. 군대 보물, 군대 자료, 추억 이야기, 제 5탄을 시작하겠습니다. 빵빵빵빵빵빵빵빵! 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이 보물 상자가 끝났습니다. 예, 이 보물 상자가 끝났고요. 자, 오늘은, 자, 이 육군 수첩. 자, 육군 수첩, 이거는 이제 군대 이제 간부들. 간부들에게 주는 건데, 드디어 개봉박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제 이걸 열어보고 하는데, 와, 요것부터 한번 봐볼게요. 네. 자, 분노 해소 5단계예요. 군대 있을 때뭐 구타도 많고 타령도 많으면서 이걸 제가 기억이 나요. 이걸 우리 지역대 중대 때 이거 붙이는 거. 근데 저희가 하나를 갖고 왔네요. 사고, 감정, 소망, 감정, 정보, 감정, 행동.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감정, 사고, 감정, 행동. 분노, 해소, 5단계. 어쨌든. 네. 이게 뭘까요? 뭐 편지 쪽지 같은데. 와, 보이시나요? 저녁 멘트. 제가 이제 제대할 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대할 때 이제 대대들이 다 모여서 전역자들이 단상 앞에서 이제 대대장께 신고를 하고 그리고 단상 앞에서 한마디씩 해요. 이제 전역 하기 전에 이제 대대까지 다 모여요. 네, 대대가 다 모인 상태에서 연병장이 딱 모이고요. 전역자들은 단상 위에 올라가서 한마디씩 하는데, 저는 한달 전부터, 저는 계획을 했어요. 아, 한달 전부터가 아니라, 이제 선배들 제대하는 걸 보고, 아, 나중에 내가 언젠가 저 자리에 쓰겠지. 그때 나는 좀, 그래도 그냥,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 열심히 살게. 이런 말보다, 남아있는 후배들, 그리고, 앞으로 고생하신 선배님들을 위해서 좋은 말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달 전부터 제가 이제 요걸 이제 저녁 멘트로 하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걸 일단 놔두고 이제 신고하고 제대할 때 이걸 외우려고 했는데 또이뭐 감정이 또 복받치고 그러면 또 잊어볼까봐 제가 써서 보고 있었어요. 그때. 자, 그때 한번 읽어볼게요. 와. 자, 저녁 멘트. 8월 28일. 저는 살아가면서 이날을 기념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 네, 8월 28일에 제대했거든요. 노래 한곡 큐. 아, 제가 노래도 불렀어요. 예. 그, 해 뜰날, 송대관 해 뜰날 그거 가사를 제가 좀 바꿔서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꿈을 갖고 왔단다. 저는요, 배우라는 꿈을 갖고 공수부대 지원했거든요. 예.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에서 성극을 하면서 제가, 성극을 하면서 제가 주인공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때 이제 이 배우의 이 연기자, 이 탤런트, 영화배우,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고, 아, 내가 살아가면서, 나라는 사람은 한 명인데, 내가 연기로서, 배우로서, 또 여러 가지 삶을 살수 있겠구나. 아우, 매력적인 직업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송금한 게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시편의 밤을 해요. 시편의 밤. 예. 이제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뭐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율동도 하고 성극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이제 주인공 역할을 맡았어요. 예. 술 취한 사람인데 세상에서 방황하고. 예. 그런데 제가 첫 장면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교회 그 이제 막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 교회에 앉아 있잖아 사람들. 거기 이제 사람들 다 이제 구경하러 왔을 거니까 객석에 제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앉아 있다가 이제 성공이 시작되는 거죠. 시작되는데 제가 갑자기 소리지르고 야야야 술 소주병 들고 예. 그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한테 술이 진짜 저는 연기했는데 아 근데 연기가 기가 막혔어요. 나중에 동네 사람들 이야기 주는데 오늘 진짜 진짜로 술 취한 사람이 온줄 알았다. 어쨌든 노래 죄송합니다. 대본이 없어요. 각본이 없어요. 그냥 막 떠드는 거예요.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러면 이거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꿈을 갖고 왔단다. 공수부대로 족뱅이 까는 일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공수부대니까 쨍하고 했들 날 휴가 간단다. 쨍하고 했들 날 제대한단다. 뭐 이런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진짜로 제가 불렀습니다. 와, 네. 이제 또 이제 저 같은 놈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예, 저 배우라는 꿈. 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배우라는 꿈을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꿈을 갖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무것도 모른 채 공수부대로 지원을 했고, 네, 제가 원래는 이제 대학을 안 가려서 집이 좀 어렵고 제가 공부에 그렇게 취미가 없어서 대학을 안 가고 그냥 제가 이제 신문 배달을 했거든요. 3년 동안 신문 배달하면서 돈을 모아두고 노가다도 좀 띄고 그런 돈을 가지고 저는 이제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배우 하려고. 그때 제가 이제 듣기로는 임창정이라는 배우가, 가수 겸 배우가, 뭐, 엑스트랩도 막 하고, 뭐, 아르바이트 하면 안 해본 일 없으면서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해서 성장이 됐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해봐야겠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서울로 막상 그냥 올라가서 엑스트랩도 해가지고 하려고, 그냥 서울에 가면 모든 게다될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새벽에, 아침 차가 제가 5시 반이 이제 서울 가는 차한 대밖에 없어요. 한 대. 아침에. 그거 타고 가려고 이제 했는데, 이제 나름대로 보따리 짐을 쌓아놓고, 이제 옷을 입고 이제 잠을 자는데, 잠깐 잠을 들었거든요. 꿈을 꿨어요. 예, 제가 군대 가는 꿈을 꾼 거예요. 군인 꿈. 예. 그 꿈을 꾸고, 이제 첫차 타려고 이제 딱 터미널 갔는데 포스터가 있는 거예요. 이 공수부대 뭐 배려모 써가지고 그 포스터가 있어서 그거 보고 내가 잠시 멈췄어요. 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내가 서울에 가서 어떻게 배우가 됐어요. 근데 나중엔 언젠가 군대를 가야 된다면 또이 배우를 또 잠시 쉬었다가 또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내가 꿈도 꿨어. 그 내로라 앞에 이게 뭐 모집한다는 그 공수부대 특전사 모집한다는 그 포스터 딱 보였어. 그래서 제가 서울 안 가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짐을 풀고 그 다음 날, 아니 그날이구나. 그날 병무청을 갔어요. 병무청 갔는데 제가 이제 98년도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98년도에 이게 IMF가 터져가지고 일반 군대를 못 간대요. 예, 일반 군대는 영장이 나와야 갈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막 갔죠. 그래서 이제 어디 뭐 육군 뭐 해군 뭐뭐 공군 뭐
다 면접을 봤어요. 안 된대, 안 돼. 해병대도 그때 당시는 안 됐고. 근데 저기서 이제 배름을 쓰신, 저 같은 배름을 지금 군대에서 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전에 제가 이야기했겠죠. 그분이, 공수부대는 지원하면 바로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지원했어요. 공수부대가 뭔지도 모르고. 예. 이제 그때 이제 그 담당하신 분이 이제 특전사 분인데, 어쨌든 비행기 타고, 대학도 보내주고, 아파트도 주고, 뭐 이런 조건, 월급도 나오고. 그래서, 근데 4년 6개월 했어요. 4년이 넘었어요. 4년 3개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냥 지원을 했죠. 지원을 하고, 필기를 보고, 필기도 있어, 필기. 필기를 보고, 체력 측정도 보고, 붙었습니다. 한 방에 붙었어요, 한 방에. 예. 어쨌든, 이게 뭐, 편지 읽다가 아주,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갖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무것도 모른 채 공수부대에 지원을 했고, 군 생활 하면서 그 꿈 때문에 힘들 때나 서러울 때가 있어도 항상 그 꿈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고 웃으면서 오늘 이날을 기다렸는데 바로 그날이 오늘이라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에 낙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군대에 낙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여자친구 낙이 될 수 있고, 어쨌든, 낙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꿈이 낙이었어요. 저는 그 꿈이 군대에 낙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군대 낙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낙이 없는 분은 작은 목표나 꿈을 가지면 남은 군 생활이 조금이나마 기대가 되고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대하는 선배들을 보면 이곳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하던데, 저는 제대하더라도 참 이곳에 구석구석까지 많이 그립고 생각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지금도 구석구석 생각나요. 내가 생활했던 중대, 내가, 화장실, 뭐, 집합했던 장소, 집합했던 창고, 예, 창고하니까 또 생각나네. 그때 115기였어요. 최민원 중사. 예. 자기 밑으로 다 집합을 안 했어요. 근데 어두캄캄한 창고 안이었습니다. 창고 있어요. 그 뭐, 삽자로 뭐 그런 건 넣은 창고 있어요. 우리 저기 막사, 대대 막사 뒤에 보면 있어요. 으슥한데요. 이제 115승명이 좀 집합 안 해가지고 116기, 117기, 118기까지 있어요. 118기까지. 예. 어쨌든, 이제, 115기가 위 선배한테 막, 뭐, 까였겠죠. 그래, 집합을 했는데, 창고에 집합했는데, 와, 어두워요. 예. 딱 집합하고, 문을 딱 닫으면 굉장히 어두워요. 불도 안 켜요. 선배가 이제 딱 담배를 하나 물고, 라이터로 딱 이제 선배 얼굴만 딱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이제 우리 집합한 모습 보이고. 그리고 나서 담배를 이렇게 빨면, 이 빨간 불이 빨개지잖아요. 그때 이제 선배 얼굴이 빡, 와, 진짜 무서웠어요.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씩 딱 보는 거예요. 라이터로 얼굴을 확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끄고, 빠바바바바바! 또 얼굴하고, 빠바바바! 기다리는데 막 오줌 쌀 뻔했어. 진짜로. 왜냐면 어둠 속에서 보이면, 뭔가 날려온 걸 보이면, 어쨌든, 카메라하고, 어쨌든. 그걸 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또 쓸데없는 이야기 있네요. 예, 그때 생각이 나네요. 예, 그 창고도 구석구석 생각이 나고요. 어쨌든, 네, 쳐다보지, 구석구석 많이 계세요, 진짜로. 이제 여러분들과 다시는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추억과 정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 추억과 정을 밑바탕으로 삼아 사회에서도 잘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이곳에 거친 자여 조국이 너를 믿노라. 우리 이제 특전사 신조인데 저는 이 말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61대대를 거친 자여 우리가 진짜 부대다. 61대를 거친 자여 사회가 두렵지 않다.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61대 대를 거친 자여 우리가 진짜 공수부대다. 61대 대를 거친 자여 사회가 두렵지 않다. 단결, 건강하게 군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게 아직도 있네. 이게 거의 한 20년이 지났어. 20년. 61대대 1179 110에 1179 그랬거든요. 휴가치. 네. 그때 대대가 최재구 중령 최재구 대장. 예, 이거 주차 아니 휴가나 이걸 줘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기차를 요걸 끌어서 주면 기차가 공짜였어요. 그냥 태워줘요 군인들은. 뭐 13가지 뭐아 절제 막 이런 것도. 야, 98년 8월달. 98년 8월달 하면 딱 그거네, 그거. 공수교육, 기본교육 5주차, 영화 촬영, 체력단련, 뭐지? 유격 종교, 유격 작업, 뭐, 보안, 맞지? 8월달이면 117기 주간에 대한 무선무기, 체력단련, 독도법. 아, 8, 9, 10. 어쨌든, 네. 또 현철이 윤경에게 편지가 온 보안. 어쨌든 제가 98년 8월 이걸로 기록을 했나 봐요. 이야, 크리스마스 실이네, 실. 예, 옛날에는 지금 SNS를 하는데 옛날에는 다 명절이나 새해 되거나 크리스마스 때문에 이렇게 카드를 보냈거든요. 이야, 98년도 8월, 6월, 7월. 6월, 와, 하생방 교육, 지방선거, 이때 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하네요. 어쨌든, 신병훈련 6주, 공수교육 3주, 기본교육 5주, 그리고 이제 하사로 임용되는 거예요. 그게 끝남. 그리고 하보스 교육을 받는 거죠, 또. 예, 급소행군. 네, 베르모 창모식. 창고식. 이제 공수교육 끝나고 이제 베레모를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베레모를 나눠줘요. 베레모를 나눠주면 이제 베레모를 면도칼로 이제 물로 한번 씻어가지고 베레모를 면도칼로 해요. 막 이렇게 그래 막각 잡고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안에 넣어놓고 그리고 막예 그런 생각이 안 해요. 면도칼로 이렇게 계속 문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교육당 그 백마산 밑에 이제 그 뒤집 아뭐 어쨌든 거기에 이제 집합을 해요. 117기 집합을 했는데 이제 너희들은 이제 병아리에서 이제 독수리가 되었다면서 막 국가도 부르고 이제 갑자기 뭐 어버이 은혜를 부르는데 그때 막 눈물을 흘렸어요. 막 옆에 동기들 나는 이제 눈물 안 흘렸는데 옆에 동기도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 시너지 효과가 있나 봐요. 어쨌든 하소 임용 휴가 6박 7일. 8월 29일 날 임용했네요. 딱. 그래서, 예. 이때 하사를 달았습니다. 부모님 오셨어요. 부모님 오셔가지고, 그거요. 어쨌든. 뭐, 이런 게 있네요. 네. 아, 편지가 대박이네요. 아니, 편지가 아니라, 그, 저녁 멘트가. 자, 앞에는 제가 또한번 줘요. 이거는 내 군대 동기, 이제, 우리, 명훈이라는 친구가, 이 글쓰기 잤어요. 그래서 이걸 적어줬어요. 소년의 인화 환상사가 1초 가능해 불가기에 미각지당 1초 시간인들 뭐 어쨌든 이렇게 막 스티커도 붙여놓고요. 박찬호 그때 영웅이었어요. 빨렸네 아주 기가 막혀. 어쨌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붙여놨네요. 뭐 이런 문구도 있고요. 네 특전사 이런 것도 있고 뭐 98년 이때 28년 임용 11대 자대 배치, 8월 1일 날 진급, 8월 29일 날 전역합니다. 여기 또 적어놨네요. 이게 뭐지? 뭐 국가 비밀, 뭐, 정보와 용어, 뭐, 이런 거. 써야지.
5월 20 특전사 입대 경기도 광주 특수전학교 수원에서 주임대랑 태수형을 이때 같이 와줬나? 혼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화성과 급속 행군 40km 아 처음 이제 급속 행군을 했는데 이제 공수교육 수료식 아 신병교육 수료식 다가해 아첫 강화 나시댐을 연기된 꿈을 꾸었다 하나님 감사 네 간첩 꿈을 꿨나 봐요 간첩 잡는 꿈을 꿨나 봐요 어쨌든 낙하 첫간 CH-47 비행기 MCA-IV 낙하산 와 첫강화 기억납니다 성남 비행기 수송전 비행기 어쨌든 수정하고 지금 배나무 창모씨 눈물 어버이네 마음에 나와 하사 임용하고 내가 교회 가서 또 너는 내 아들이라고 또 찬양했죠 음반 인정 받고 다 뛰면서 뭐 이런 게 많이 있네 월급날 65만원 예 월급날 65만 자비를 이때 갔을 건데 여단으로 고생 시작 1년만 고생 시작 1년만 동기들 1년 황금박쥐 그대로 가 전입교육 특기 중3 고입시험 10편을 봐 나는 10편을 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후배들이 이제 10편을 봐 하는 거지 99년도 뭐 이렇게 제가 다 해놨어요 99년도 야, 뭐, 뭐. 포상휴가. 예, 뭐, 어쨌든, 뭐, 위로휴가, 뭐, 사령부 하생, 뭐, 직접, 56주년 체육대회 마라톤 15km 포상휴가. 아, 제가 이제 우리 대대 마라톤 대회 대패해가지고 그때 4등 했나? 아무튼, 네. 1등 못 했는데, 그래도 휴가를 받았습니다. 예, 네. 2000년대. 이제 2000년에 가지고 뭐 밀림 밀레 밀 밀레 뭐라냐 밀 어쨌든 그런 세대가 왔다고 이제 뭐 동기들 취침하고 막 그랬어요 동기들끼리 막 어쨌든 밀레 밀레니아 아 생각이 안 나네 그렇지 99년도 해남 스쿠버 비슷한 예. 스쿠버 해적조 수료 스쿠버 해적조 예. 수료했네요 예. 제가 또 수영 좀 했거든요 축구 우승 중대 회식 싸게 주특기 118개 박강현 떠남 아 제가 118개 박강현 떠남 이제 후배들 두들 빼가지고 박강현이 이제 사령부 타 여단으로 갔어요 3여단 그때 3여단에 사령부 같이 있었거든요 아 이때 적혀있네요 고등산하 훈련, 탈중대, 축구 중순 사이다. 제주도 훈련 가요, 제가. 제주도 전술 훈련. 와. 팔씨름 대회 6등. 네, 뭐. 기록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그때부터 이제. 배우 때문에 사인 막 연습하고. 네, 2001년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네. 동기 속교 생일이네요. 네, 3대대 있었던 동기인데 참 교육단 있을 때 의지가 많이 됐던. 중사 진급. 와, 중사 진급. 우리가. 우리 밀렸어요, 밀려. 밀려가지고 내가 하사를 3호봉 달았어요. 예, 그 중사를, 야 진짜 미쳐. 이제 월급 차이도 많이 나고, 좀 손에, 이제 116, 117, 115개가 제일 대박이죠. 115, 116, 117. 아유, 짜증나요. 118개까지구나. 119개가 또 정상으로. 에이, 손에 맞죠. 좀안 좋은, 불쌍한 기수죠, 불쌍한 기수. 어쨌든, 어머니 생신, 다, 뽑고, 이제 2002년도, 이제, 이때는 이제 거의 말년이에요, 중사. 어쨌든, 네, 아. 뭐, FT,
이제 이거 정도 있거든. 네, 한 거 아니까 빽빽하긴 한데. 네, 8월 29일 날 저녁. 4년 6개월 동안 피었담을 전대했던 푸른 제보를 받는 날. 그리고 나서 하루 있다가 바로 서울 상경했어요. 이제 배우가 되겠다고. 좀 그때 내가 지금 생각하면 좀 여행 좀 다니고 그때 이제 해외 이제 우리 퇴직금이 나오거든요. 퇴직금이 한 500에서 600 나왔는데 그 퇴직금 갖고 좀 세계 일주도 하고 그리고 좀, 아, 너무 빨리 바로 좀 쉬었다 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배우가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부모님하고 좀더 시간을 갖고 올라왔어야 된 건데 그때는 뭐가 이렇게 급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바로 하루 있다가, 3일 있었고요. 3일 있다가 바로 올라왔어요. 편지 한통 써놓고, 뭐, 저 영화배우 성공해서 꼭 내려오겠습니다. 뭐 그런 편지를 써놓고. 꿈을 위해서 후회 없는 땀을 흘리고 정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필수. 서울 상경. 기타 하나하고 짐 몇 가지 들고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갔지. 그래, 갔지. 옥탑방에서. 저기, 장승백이라는 동네에 있어요. 장승백이. 상도동. 예, 거기서 제가 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라매공원 저기 액션스쿨이 있었는데, 그래서 액션스쿨을 제가 그때 찾아갔죠. 처음에는 MTM 막 연기학원 막 그런 데 갔다가, 거기서는 돈을 자꾸 달래요. 그래서 안 갔죠. 액션스쿨 또 갔는데, 그때 이제 막 인터넷이 붐돼가지고 제가 컴퓨터를 하나 샀다. 옥탑방에 컴퓨터가 한대 있었어요. 이제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걸로 이제 정보를 다 하니까. 그때는 핸드폰에 뭐 그게 없었죠. 몰라요. 아무튼 어쨌든 네어 이제 뭐또뭐 일기 같은 게 있겠죠. 네, 공수부대 특전사 너의 기쁨 나의 고통 뭐 이런 게 유행했어요. 당신이 핑크빛 하이힐을 신고 거닐 때, 나는 흙 묻은 군화를 신고 산으로 올라야 했고, 당신 청바지를 입고 맵시를 낼 때, 나는 땀에 젖은 점투복을 입고 연병장을 기어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때 유행했으니까 적어놨으면. 너 강의 듣기 싫어 땡땡이 칠 때, 나 정신 교육 시간 지쳐 졸다 소대장에게 엄청나게 기압받았다. 뭐. 사랑하는 아버지께 이렇게 친구에게 뭐 방금 우리 지역대회가 한자리에 모였다. 까치까치 설날 이후 시골 설날 이 시간 지역대장님 그리고 인사님 준비하고 테이블에 놓여있는 케이크와 술 샴페인 어쨌든 샴페인을 준비했다네요. 네, 서로 생각나요. 촛불을 위해서 한 명씩 옆으로 비춰주면서 다시 하늘을 생각한 당신과 함께 열심히 인생 중에 당신 인생 중에 이거는 노래 가사하고 저도 생일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1월달 2월 1월달 새해 카드 뭐 3월달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 네 군대 친구들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막 주소 같은 거 적어놓고 그랬어요. 편지도 보내고 말이에요. 와 지금 이렇게 다 적어놨네. 글씨 잘 쓰죠? 글 쓰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 메모하고. 아, 여기 나왔네. 공수부대. 꿈을 갖고 왔단다. 공수부대는 힘들고 괴로우니 모두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촛뱅이 까는 일도, 뭐,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쨍하고 했다. 이제 비큐 생활하면서, 뭐. 담배. 또 담배에 관해서 또 그러셨나 보네요. 제가 담배를 군대 가서 배웠거든요. 영화배우가 되면 이제 담배를 펴야 되니까 어쨌든 마음속에서나 바라고 이상하게 죄책감을 가졌던 담배 영진 군대 다짐 군에 있는 동안만큼은 못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나쁜지 착한지 다 하고 싶은 희망 담배가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배울 때 나는 약속 있다. 군 생활이 끝나면 담배도 내 기억 속에 사라진다. 근데 아직까지 피고 있네. 미쳐버리.
네, 어쩔 수 없어요. 담배 피는 사람은 알겠죠.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약속은 나의 생명이다. 지금까지 군 생활을 뒤돌아봐 안타깝다. 뭘 뜨뜨뜨뜨뜨뜨뜨 영진아 괴롭다. 그런데 담배 때문에 걱정했다. 교회라는 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내용이네요. 얼마 전에 내 마음속에 편하지 못했던 요즘 정말 힘들다. 이 없이 그냥 힘들다. 지금까지 군 생활 중에 제일 힘들다. 왜 이럴까? 영진아 왜 이럴까? 2001년. 2001년 짬밥 있는데 이럴 때 사랑한 애인이라도 있었으면. 아, 애인이 없어서 그랬구만요. 밤에 뜨는 별이 될 것이다. 꼭 꿈을 꿈. 아, 이때도 좀 꿈을 위해서 좀 준비도 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렇죠.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겸손하고 신앙에 긴 생머리, 잔머리가 있는 똑똑한 여자. 뭐 철판이 두껍고 사람 미적 깜깜 뭐. 예. 지금 와이프가 그런 사람, 센스가 있는 여자. 그러니까 미적 깜깜 어쨌든. 예. 지금 와이프예요, 여러분. 지금 와이프가 당신이 와이프죠, 뭐. 어쨌든. 네. 많이 썼네요. 참. 안녕, 왜 이렇게 2001년, 이렇게 20년 전에, 20년, 6월 10일. 태권도, 제가 또 12강에서 태권도 선수였거든요. 태권도. 신바람 연생을 한번 쌓아놨다면, 당신의 사랑밖에 없는 회계기도. 오늘 다 되겠네요. 아, 옛날 생각 나네요, 진짜. 시계추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한스럽다. 하지만 좋은 날이 있기에 기다린다, 모든 것이다. 사랑해 살고 싶다, 새로운 것이. 네, 좋겠네요. 야, 이거 옛날 지역번호, 편지 쓰려고. 예, 네, 지역번호. 와, 이 꽃수첩은 여기까지고요. 와, 이게 30분 걸리네요. 이야, 5년 동안 장영지 공수부대 군생활 역사. 제가 또 이게 뭐 각종 여러 가지를 제가 스크립을 해. 장영지 공수부대 군생활 역사. 제가 또 이걸 뭐 각종 여러 가지를 제가 스크립을 해놓은 것 같아요. 예. 야, 저희 어머니, 예. 또 이거 어머니 아버지, 예. 결혼 사진 내가 또 여기 있었네. 예. 분노해서 이렇게 해놨네. 이게 뭐시여? 부모님 동생 글씨였던데. 부모님 그리고 아 내가 부모님한테 보낸 걸 집에서 찾아가지고 내가 갖고 있었다. 예.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냈던 거. 부모님, 그리고 이내에게. 이제 형님도 그때 군 생활했었고, 이제 집에는 이제 부모님하고 여동생 하나 있었죠. 언제까지나 동기들과 함께 할줄 알았던 시간들. 눈물과 건강이라는 말하며 각자 자기 길로 헤어진 지 일주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동기 22명과 함께 와, 지금 5주 동안 전입교육을 하고, 5주 동안 뭐, 아, 이제 자대 가서 편지를 보냈네요. 예. 교회는 황금박쥐 부대, 뭐, 예. 어쨌든. 그리고 어머니 생신 선물로 시한편 적어봅니다. 아! 내가 이걸 어머니 생신으로, 어머니의 목소리에 스쳐가듯 가끔씩 들리는 그 목소리, 언제나 귓가에서 맴도는 소리. 힘들 때나 지칠 때나 나에게 힘을 주는 어머니의 정다운 목소리. 뭐 이런 게 있네요. 이거 왜 여기 있지? 어쨌든 이렇게 놔둬볼게요. 자, 첫 번째 이건 뭐냐. 처음 전입 와서 고참 사수에게 받는 쪽지. 예, 쪽지. 시골 친구 유생아는 힘내라고 유노. 네, 내 친구가. 그리고 사수면, 고참 사수면 김길수 누구에게나 삶을 대신 살릴 수는 없다. 내 삶은 오로지 이걸
붙였나봐요. 또 이걸 또 갖고 있었나봐요. 네, 일단 하나 끝내주고, 이건 뭐죠? 뭐 편지가 있네요. 와, 그러니까 작전참모, 이건 이종락 대대장이었어요. 타 대대장이었어요. 5대대. 이제 내가 이제 제대하고 제가, 제대하기 전에 내가 선물을 드렸구나. 제대하고 선물 줬네. 몇 년도지? 연락처. 2002 5월. 아, 제대하기 전에 내가, 타 대대장이었지만 내가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에요. 굉장히 멋있어요. 마인드도 그렇고, 와, 이 몸도, 그때, 나이가 지금, 그때, 지금 제 나이 좀더 들었을 건데, 제가 그때 선물하고 편지를 하나 썼죠. 뭐, 존경한다는 편지. 그랬더니 답장이 온 거예요. 책도 있어, 책. 자기가 썼던 책이 있는데 그책한 권과 이 편지 썼어요. 스승의 날에 내가 스승의 날에 선물 보냈구나. 스승의 날에. 멋쟁이 장영진 중사에게, 장영진 중사, 오늘은 너무나 기쁘다. 출근해서 책상 위 장중사가 보낸 선물과 편지 때문에 군 생활하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 있었을 때가 이럴 때가인 것 같다. 부족한 내가 장중사에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게 무엇보다 기쁘다. 많은 인연은 아니지만 소중한 인연으로 간직하자. 전역하더라도 자주 연락 주면 좋겠다. 전역하기 전에 아니 지휘 검열만 끝나고 나서 소주 한잔하자. 사랑하는 사나이는 사나이를 알아보는 법이랄 것들. 장사는 사나이로서 통할 것 같다. 다시 한번 고맙고 장사 편지를 내 앨범에 간직하고 양발 빵꾸 날 때까지 아껴신께 고맙다. 장영진 중사. 11공수 특전 여단 작전 참모 중령. 그러니까 5대대 대장이었어요. 5대대 대장. 멋있었어요. 하여튼가. 저랑 그렇게 크게 인연 없는데, 가다 오다 이제 그분이 이제 저보다 이제 상급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계를 진짜 크게 했어요. 그래요. 예. 사랑하니까, 존경하니까. 예, 어쨌든. 편지가 있네요. 이걸 또 이렇게 갖고 있었나 보네. 야, 옛날 생각나네요. 네. 야, 이거는 잘 보려고 하네. 이게 이제 광주 5.18을 기리는 장병헌이야. 그러니까 5월 16일에 신문에 나왔거든. 신문에. 아, 볼펜이 그저 들어가지고. 예. 이또 불빛 때문에. 예. 그리고 광주 터미널에서 이제 어쨌든 5.18이라는 것은 이제 공수부대 저희 부대가 투입해서 별로 광주 시민의 우리 부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때도 군복을 입고 휴가를 못 나갔어요. 예, 군복 입고 휴가를 나가면 뒤에서 이제 광주 시민이 벽돌로 막, 예, 머리 찍어버리고 막 죽인다고 하니까는. 왜냐, 광주 터미널에서 이제 고향을 가야겠기 때문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래서 군복, 사복을 입고 나갔어요. 사복.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아니, 뭐 어쨌든. 이제 광주 5.18 그때 이제 그 유가족들하고 이제 우리 부대에 초청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대에서 화합을 하자고. 예, 화해를 하자, 뭐, 화합을 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특공무수 시범 보이고 막 그때 제가 이제 뱀을 무릎 뜯고 막 그걸 원래 쇼를 하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전날 뱀이 도망가 버렸어요. 예, 뱀을 섭외를 해가 잡아왔는데 이제 못했어요. 어쨌든. 대대장도 저한테 시켜야 하라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우리 부대 초청해가지고 뭐 그런 걸 했었어요. 헌혈도 하고요. 야, 이건 내가 또 영광의 순간이었지. 우리 대한민국 아니 이때 통일될 줄 알았어요. 예, 우리 김대중 선생님과 김정일, 예, 국방일보 남북정상회담 만났다. 예, 이게 몇 년도야? 2000년도 6월 14일. 예. 이거 제가 스크랩을 해놔서 어쨌든 예. 참말로 와, 그 다음 것도 장난 아니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황금박쥐 부대 국민과 함께하는 뭐 그래가지고 와 이때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금성산성 있어요. 담양에 담양인가 장성인가 어쨌든 어쨌든 그때 아 요거 한장이구나. 그쪽에 있는데 우리가 그 진짜 저 꼭대기 산에 이걸 하나씩 쥐고 올라왔어요. 여기 저 이게 저예요. 이게 꼬택시 한국박쥐 잠병대 금성산성 복원사업 갑진 구슬다 뭐 이걸 진짜 쥐고 이거 하나 들고 세 명이서 지상에서 올라왔다 내렸다 올라왔다 내렸다 으 진짜 미쳐버리냐. 야, 또 있네 또. 오케이. 빼지 않고 그냥 해봐야 되겠네. 2000년 2월 3일에 12월 말까지 강원도 행, 야, 뉴콘트롤 장병들, 예. 여기는 나 없어요. 예, 내려온 게 좋을 거예요. 우리 이제 혹한기 훈련해가지고, 예, 가로수 스키 타고, 예, 전수 스키, 예. 이게 강원도 황병사, 예, 이걸 했네요. 야,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이건 잊지 못할 민주주의. 이거는, 예, 어쨌든, 제가 군 생활할 때, 예, 99년 6월에, 이게 대박, 엄청 큰 사건이었거든요, 민주주의에서. 이제 그 TV 이것도 해놨네, 민주주의에서. 네, 이거 박치기 또, 이게 박치기는 뭐냐면, 이 김일 박치기 선수가 우리 고향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때 이제, 왜 이걸 해놨지, 영웅? 군대가 상관없는데 이제 군대에서 제가 이것도 해놨나 봐 있잖아요. 예. 은퇴식이었는데 은퇴식 이때 74세니까. 예. 우리 고향에 가면 김정일 박물관도 있고 그래요. 예. 저희 어머니 고향이기도 하죠. 우리 고향이. 뭐 이런 것도 해놨네요. 아, 저기 나오네. 전에 전편 4편 이야기했던 2000년 8월 26일 수련학교에서 황금박쥐 교회로 오심. 아, 2000년 8월 26일날 오셨네요. 그때 내가 영내 고참이었구나. 네. 그래서 막 신문에 나왔던 걸 제가 또 이렇게 해놨네요. 네. 나의 힘이 되신 강진구, 이제 군종, 그때 군종 병이었어, 병. 예, 네, 강진구. 예, 네, 얘도 신문에 나왔고. 야, 강지국도 보고 싶네요. 예, 이분 사진. 아, 이분이에요, 이분. 예. 예. 김성일 목사님. 특수전학교 군종 목사님. 아, 이게 이제 생명의 꽃, 하늘에.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랑 같이 강화를 했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강화할 때, 교육 다녔을 때 강화할 때 이분이 와서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강하기 전이기 때문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 목사님 기도하면 막 할렐루야 아멘 외치고 막 나무에 타고 하면 막다 해요. 예. 죽기 전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항상 하프브레이크를 갖고 왔어요. 낙하산에서 착지할 때확 브레이크 잡으라고 하프브레이크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예.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착지해서 하프브레이크 먹었던 게 기억나네요. 김성일 목사님. 아, 보고 싶네요. 유튜브 보면 혹시나 보시면 김성일 목사님 010-2421-0075로 연락 주세요. 목사님 우리 강지국동 보고 싶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뭐 편지가 있네요. 편지가 있어요. 편지가 있네요. 우스꽝스러워. 지국이. 아, 지국이가 제대하고 보냈나 봐요. 지국이가. 우스꽝스럽고 엽기 이름을 넣은 것은. 예. 지국이가 뭐고 이거는 이것도 지국이가 힘들 때 가끔씩 편지 써도 당신에게 기도의 동의자 장인 형제님 보세요. 어쨌든 누가 보냈나 봐요. 네. 저희가 그래도 종교의 힘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뭐 종교는 자유니까요. 감사합니다.
강지군도 보낸 편지. 그때 아마 성갑에서 보내준 편지 같아. 야, 이건 뭐냐? 아, 지역대장, 저희 그때 당시 2001년 10월 지역대장님들, 이 지역대장님, 아, 이름 생각나네. 뭐, 이분도 엄청 예. 그리고 저 주위에는 지역대장님도 굉장히 종교 그게 있었어요. 예. 와, 우리 지역대장님도 보고 싶고요. 와, 이거 나왔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최재구 대장입니다. 최재구 대장님. 와, 요거 나오네. 요거 있었네. 아니, 우리 연병장이 씨름장 있었다니까 안 믿어요. 우리 연병장 이런 씨름장 있었다니까, 씨름장. 대장님 씨름을 너무 좋아해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 대대장이 오기 전에는 우리 대대가 다른 대대가 아주 무시하는 대대였어요. 1대대가. 예, 체육대회도 우승 한번한 적도 없고, 어쨌든. 근데 이제 최재구 대장이 오셔가지고, 연병장이 찌름장 만들었지요. 맨날 구하죠. 예, 이게 접니다, 이거. 예, 씨름 내가 좀 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여기 제일 앞에. 제가 또 몸이 좋으니까 또 제일 앞에 섰죠, 아주. 예, 그 옆에 이제 두 번째로 몸 좋은 우리 김석철 중사 118개. 이건 지금 제주도에서 경찰 특공대 하고 있고요. 118 김석철 장교. 제일 앞에 선방했죠. 여기는 내가 없네요. 어쨌든. 예. 아, 우리. 오케이. 단결! 대장님! 예. 최재구 대장님. 와우! 보고 싶네요. 아, 가끔 전화 한번 드릴게요, 제가. 이걸 뭐야, 이거는. 창설. 우리 황금박쥐 부대인가? 1279 부대. 예, 창설 25번 최재형 부대 황금박쥐 부대. 여기 있네요. 용호대대. 황금박쥐 최재형 손봉부대 용호대대. 제가 용호대대였거든요. 와. 이걸 제가 갖고 있는데. 네, 어쨌든. 아우, 옛날 생각나네요. 야, 이거 진짜, 씨름장 아직도 있나 모르겠, 없겠죠. 와, 또 하나 대박 하나 있네요. 예. 또 하나 대박이 하나 있어요. 와, 이거는. 강주 신세계, 이제 휴가 받아서 신세계 백화점 이제 뭐 사려고 갔는데, 김혜수가 있는 거예요. 김혜수가 사인회 하고 있더라고. 김혜수. 매달 며칠이야, 이때. 와, 날짜 안 적혔네. 아, 2002월 11일이다. 예, 휴가 중 우연히. 야, 김혜수 사인이 있습니다, 저한테. 예. 아, 그리고 2002년도 4월 23일. 대대 4기 유공자 표창 받았어요. 예, 사령부. 별 4개짜리, 제가. 예. 야, 또 2002년도 월드컵. 또 이거 내가 잊을 수 없어서 또 이걸 또 신문을 또 이렇게 가득 해놨는데. 2002년도 또 제가 제대하기 전에 또, 와, 이거 불구난방. 이게 언젠가 과부가 될까요? 예, 제가 이거 하나씩 다 스크립 해가지고, 와, 이때 첫 월드컵, 예, 와, 중앙일보, 예, 와, 유상철, 고, 유상철, 예, 야, 유상철이, 예. 참, 안정환, 이때 반지, 아, 반지의 제왕. 어쨌든, 예, 와. 예, 하나로, 뭐야, 가자, 이어코! 가자, 이어코하마루! 스페인의 승부차기로, 예, 이게 이천수, 와, 도대는 야, 이천수, 최진철, 황선호, 박진영. 네, 어쨌든. 아, 이건 진짜, 뭐, 그때 당시 뭐잘 알겠지만, 진짜 잊을 수 없는 한국의 또 역사죠. 예. 그때 저는 군대에 있어가지고, 제대하기 전이라서. 그때 그냥 강주에 이제 김대중, 강주에서 사강을 했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강주로 오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삼선에서, 산에서 우리는 또 경호를 했죠. 예, 그 삼선에 그냥 라디오 들으면서 축구를 해도. 근데 워낙 시민들의 함성 소리 때문에, 아, 골 넣었구나.
야, 영진의 제2의 인생을 군생을 하면서 제가 항상 내가 갖고 있었어요. 출근은 목숨같이 하자. 아침 식사와 함께. 퇴근하면 담배를 줄이자. 제대하면 담배 끝. 술자리는 좋다 하지만 여자는 노. 쾌락은 잠깐이 남는 걸 후회뿐. 빨래는 밀리지 않게 한다. 어차피 하는 일 뭐. 잔돈은 모으자. 물은 녹차. 수요 예배 주일은 꼭 지키자. 집중 전에 운동을 하고 잔다. 항상 하루 마무리 기도를 한다. 영원한 떡을 기부 믿고 끝까지 의지한다. 국밥 1번 꼭 본다. 군생활 잘 쓰고 잘 모으자. 면허증, 태권단증, 뭐 영어 공부, 뭐 당구, 테니스, 스포츠, 인간들 뭐 빚지지 말자. 카드는 위험하다. 여자친구 만들기, 저녁에 이제 부대 사람들과 선물하기. 에이.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자.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자. 주말에는 영화 한 편을 꼭 보기, 꿈을 위해서. 12시 FM, 그때 진짜, FM 101.1, 밤에 뜨는 별. 제가 항상 들었죠. 저녁 이전에 고마운 사람께 선물하자. 와, 이거 또 대박 하나 물건 있네요. 이게 여기 있었구나. 여러분, 와, 이건 진짜 최초 공개, 유튜브 최초 공개. 월급 봉투에요, 월급 봉투. 진짜 다 모아놨어요. 예. 지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와, 하나만. 99년 10월 월급 명세서. 이게 먼저 종이로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통장으로 들어오죠. 여기 이제 통장으로. 통장 아직 갖고 있었어요. 예. 뭐, 주민번호는, 뭐, 어쨌든. 예. 그때 당시, 그러니까는, 내가 98 다시, 그러니까는, 6일, 이 계좌번호 내가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와. 네, 수령금이야. 아, 중사, 이때 2002년 중사, 77만 원, 140만 원, 총 140만 원. 예. 제가 항상 50만 원씩은 적금을 했거든요. 예. 비과세 존축 50만 원씩. 뭐, 역시 이제 생명수당 뭐 나오고 뭐 있는데, 2002년 132만 원. 그래도 그때 당시 큰돈이었죠. 118만 원. 503만 원. 와, 이게 있네요. 이게 월급. 와. 이것도 20년 지났네요. 지금 진짜 추억이네, 추억. 월급 봉투. 월급 봉투야, 봉투야. 나중에 우리 자식이 지금 둘째로 임신했는데 아들이면 제가 보여주고 싶어. 딸이도 나중에 우리 승은이가. 예, 이거 월, 저, 갖고 있... 아무튼, 네. 일단 통장들, 군대 썼던 통장. 이거는 이제, 군인공제라고 해서, 이제, 제가 항상 군인공제, 군대에 이제 제가 적금을 드는 거예요, 군대. 그 이율이 좀 커요. 예. 제가 그래도 이걸 한 4년 동안 꾸준히 넣었죠. 아,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마지막 앨범이 남았어요. 앨범. 와, 앨범. 요거 기대하세요. 요거. 예. 와, 제주도에 첫 장만 뚜리리리리리리. 어머? 뚜로로로리로리.
짜잔! 특전사, 장중사, 군대 보물 자료, 그리고 군대 추억 이야기, 마지막 하이라이트, 군대 앨범입니다. 와우! 여기 그림이 살짝 보이나요? 예, 군인이고요. 여기 이제 우리 변동욱 쪼수가 장현지 싸수에게 축진급, 아마 진급 선물로 쪼수 때 받았던 것 같습니다. 2002년 8월 1일 중사 장영진. 네, 뒤에도 이렇게 충성 한 가닥에 목숨을 걸고 몸과 마음을 철석같이 닦는다. 뭐 군대 특전사 신조가 이렇게 적혀 있고요. 네, 드디어 군대 앨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빰빰빰빰빰빰빰. 오케이, 첫 장을 한번 넘겨 볼게요. 네, 야. 제가 그래도 좀, 네, 사랑했던 사람들, 이거, 그러니까 증명사진을 제가 받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첫 장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우리 군대 동기, 예, 저보다 4살 많은 형입니다. 이학조 형이, 오메 생각이 안 나네. 영민, 아, 생각나네. 대철이, 아, 이름이 생각나네. 아, 생각나네. 상준이. 우리 김길수, 예, 우리 11공수 지역대 사수 김길수 사수, 와, 강태근 중사, 우리 8중대 전설이죠. 8중대 전설 강태근 중사. 아,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 오케이, 뽀샵했던 장중사 접니다. 저. 그리고 우리 8중대 중대장 변상일 중대장님, 우리 군대 동기들 이름이 생각나네요. 오케이, 장민. 그러니까 장씨고 제가 장영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83, 이게 184인가? 아무튼. 예, 장민. 아,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와, 또 내가 또 군대 동기지만 그래서 존경했던 우리 강휘성, 이름이 기가 막혀요. 군생활 진짜 잘했어. 동기들 이우영. 네,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한진국 같은 여단. 오케이, 엽대대 1회대 임석규. 와, 교육대를 했을 때부터 또 11공수 여단까지 같이 갔어. 얘는 3대대였는데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예, 나이도 똑같고. 네, 구미사람, 경상도 사람. 오케이, 여기에 접니다. 얘가 81번, 83번. 이 장미 몇 번인지 모르겠네요. 한번 이렇게 좀 친했어요. 예, 같은 침상에서, 교육 다녔을 때 같은 침상에서, 예, 같이, 내무관 같이 생활했어요. 네, 이게, 저, 뭐야, 군대 증명사진. 네, 처음 찍었던 군대에서. 네, 우리 지역대 후배, 백대서. 아, 이 사람이, 우리 군대 쪼수입니다. 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변동 안재욱 닮아서 진짜 잘생겼어요. 몸도 좋고요. 부산 사나이예요. 야, 유관문. 예, 우리 지역대 사수예요. 유관문. 되게 말을 잘했어요. 예, 말로 사람을 죽였죠. 말로 구타를 했던 우리 유관문. 예, 유관문. 예, 중사님. 네, 특전사 이렇게 마크 여단 이렇게 있네요. 와우 와우 와우. 자, 다음 장으로 가보면. 자, 우리가 임용을 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거든요. 이게 우리 백마대 체육관 처음 입대했을 때 여기서 입대, 여기로 들어가요. 예, 백마대. 그래서 우리 특전 하사관 제117기 의무주특기 교육수, 의무주특기, 우리 같은 주특기 의무, 1998년 11월 20 8일. 네, 제가 어디 있냐면요, 네, 짜잔, 여기 있습니다. 나나나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우리 117기 의무주특기들, 네, 사진이었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 이렇게 스크립 해가지고 붙여놨네요. 여기 또 증명사진 있네요. 예, 제가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쪼수, 김경원 쪼수. 707에서 내려왔어요. 남성원 중사 후배고요. 강태 우리 8중대 후배예요. 아까 변동원 동기인데 이 친구하고 변동원 운동 진짜 잘했어요. 예, 군생활 잘했어요. 김강태. 아, 우리 김기수 사수, 사복 입은. 3지역대, 같은 데서 3지역대 사수예요. 박지성.
이제 박지성 맞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115기. 우리 8중대 또 선배님 이중기 임석규 아까 군대 동기. 아까구나. 얘가 또 5대대가 아니 5여단이 해체돼서 5여단이 해체를 되고 그래서 이제 5여단에 있던 사람들이 해체가 아니라 파병으로 바뀌었어요. 평화 뭐아 뭔지. 그래서 5여단이 아무튼 다른 파병으로 바뀌어 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각 여단으로 흩어졌는데 이 친구가 군대 동기인데 저희 중대로 왔어요. 지역대에 저 혼자 전입했거든요. 우리 대대 3명이 왔어요. 117기가 3명이 전입하는데 각 지역대 1명. 저는 그래서 지역대 동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딱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우리 하사 영내 고참 때 와가지고 2년 동안 그냥 같이 했어요. 지금 화순 옆에 화순에 살고 있고요. 블루베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 송경환. 예. 그러니까 송경환 중사가 707 있다가 707을 또 이제 장기자들만 707을 이제 있게 돼가지고 단기들은 전역할 친구들은 다또각 여단을 보냈어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113기 백 아무튼간 선배이고요. 류대영 116기에 와 우리 10중대 한기수 선배고요. 네 정수 후배 우리 8중대 후배 기병관 지민아 와 지금 인천에서 지금 뭐야 경찰 특공대. 예. 이 친구가 사명제가 있는데 다 특전사 그리고 다 경찰 특공대라고 있어요. 예 역사지요. 네 우리 쪼수 김세진 우리 사촌 형이 예 사촌 형이 큰지 큰아빠 아들 고향 후배 요새 이런 사진인데 송경아 여기 같은 사람이고요. 브랄 친구입니다. 브랄 친구 선윤호 이 친구는 UDT 나왔어요. UDT 아 드디어란다 우리 막둥이 사진 한번 보이려나. 예 우리 막둥이 사진이 또 어렸을 때 사진이 또 여기 있네. 제가 또 해놨네요. 네, 또 이게 멋진 사진 제가 또 스크립 해놨고요. 여기도 이제 고등산악 우리가 이제 고등산악을 해요. 해마다 한 번씩. 아 웅장산이 웅장산 어디 있는지 웅장산이라고 있는데 전북했나? 그래서 항상 해마다 뭐야 고등산악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 있네요. 산악의 용사는 산신령과 동기동창 뭐 어쨌든. 안 되면 되게라도 멋진 사진이 이렇게 있네요. 네, 여기도 이렇게 제가 또 해놨습니다. 또 강하기 위해서 비행기 탑승하는 모습이고요. 예, 이거는 해촉조. 또안 되면 되게라 특전사 해촉조 스쿠버 사진이고요. 예, 강하. 예, 강하 또 사진이 있네요. 네, 오케이. 강한 사진, 또 멋진 사진. 충성한가대 목숨을 걸고 몸과 마음을 척수같이 다닌다. 맹훈련 어쨌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교육단 이제 처음으로 사격을 했나 사격장에서 있고 이때는 특전사가 아니었지요. 이때는 신병 교육 받고 있었어요. 옛날 군복이에요. 예, 계급이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단풍하사죠. 단풍하사. 예, 단풍하사라고요. 예, 이제 뭐야 임명해가지고 사진이고 우리 백마대 교회 또 성가대 저 여기 있네요. 성가대 우리 동기들. 네, 여기 11공수에서 네 우리 후배들하고 내가 이제 일찍 구관이 일찍 사관 쓸때또 요것도 우리 내무반 이지역대. 예, 일찍 사관 쓰면서 후배들하고. 이게 이제 임용식 때 이제 줄을 쫙 서가지고 이제 가족들 여기 있고 이제 부모님과 찍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사진이 있고요. 네, 여기도 이제 동기들, 이제 임용해가지고 동기들, 여기도 이제 우리 사구대 구대장님, 예, 김경주 구대장 이름이 아직도 생각나네. 훈련했을 때 사격장에서 우리 동기들하고. 또 휴가 나가가지고 또폼 잡고 하죠. 에 기가 막히게 또 우리 고향에서 나무 밑에서 아주 군번줄 빼놓고 아주 예 개폼 잡고 있죠. 에?
아마 휴가 나가서 그럴 겁니다. 예. 이 사진이 또 우리, 예. 제가 또 이제 기독교다 보니까는 군대에서도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어요. 이렇게 쫙, 우리, 예. 이제 교육단에 있었던 사람들. 예. 이제 세마포는 이제 동기들하고 훈련 나갔을 때. 네, 여기가 이제 아마 여기가 무슨 그 교육단, 특수기전학교. 네, 대철이랑 같이. 이제 또 훈련 언제 여기 언제 모르겠네요. 우리 동기들하고 또 여기 교회 앞에서 또 찍었네요. 그렇죠? 사격장에서 세바 먹는 거. 예, 우리 어머니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그 옆에가 형님입니다. 형님, 네, 형님이 그러니까 이제 상병이었어요, 상병. 예, 형님도 그때 군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임용 날 휴가를 가니까는 같이, 휴가를 받아가지고 같이 왔어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형님이랑 저. 예, 그래서 형님은 군복 입고 왔어요. 근데 이 특수전학교는 다 하사 간들밖에 없어요. 경례하느라 계속 경례를 바빴다고 합니다. 우리 형이고요. 와, 딱 젊었네요, 우리 형님도. 네, 우리 사교대 부대장님. 오케이. 이 뿅칼 아까 우리 동기 이제 오일단에서 내려온 우리 임석규가 또 오토바이를 기가 막히게 좋아해요. 그 친구가 이제 뿅칼을 네, 몰래 샀는데 같이 타고 다녔던 여기 염주체육관 그 광주. 오케이. 특공 무술. 네, 5.18 아마 단합을 위해서 5.18 화합을 위해서 아마 특공 무술 했던 네, 준비했던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사격장에서 예, 특공무술 했던 거, 특공무술 제가 시범 앞에서 조교로 했던 거, 이렇게 또 맥주병 확, 이것도 예, 기가 막히죠. 네, 뭐 사진 교육단에서 찍었던 사진들, 네, 다 교육단 사진, 우리 동기들하고 내무반에서 또. 야, 이제 강화, 예, 강화했던 사진들인데, 이분이 우리 그 김성일 목사님, 제가 전에 소개했던 김성일 목사님, 우리 군대 동기 12공사. 그러니까 황금박지 내려와가지고 강화할 때도 오셨어요. 같이 강화도 하시고, 강화 엄청 많이 했어요. 예, 김성일 목사님. 아, 보고 싶네요. 사진으로만. 오케이, 목사님. 우리 팔중대, 우리 변상일 중대, 우리 팔중대. 그리고 공수교육장에서 겨울에 이렇게 또 했고요. 아마 훈련 때 찍었던 거. 이분요. 네, 이렇게 또 있네요. 우리 지금 임명은 이제 해상훈련. 또 이게 무장강화라고 강화를 메고 총도 해가지고 강화를 하거든요. 예, 이제 적지에 간다. 전쟁을 하다 생각하고 적지에서 바로 투입한 것처럼 무장강화. 이렇게 개펌 잡고 있네요. 네, 여기가 이제 특공무술, 네, 동기들. 아, 이제 군대 선배 이제 또 결혼한다고 또저 얘도 사진이고요. 아, 이 사진 태극기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천리행군 때 찍었던 사진 같습니다. 네, 우리 팔중대. 네, 우리 조스 동욱이, 예, 동욱이랑 저랑 세바 먹는 거. 예, 패스트로프, 예, 아마 독수리 훈련 때 패스트로프 했던 사진이고요. 이거 어디냐, 아무튼 방학하기 전에 찍었던 것 같고요. 천리행군 맞네, 태극기 들고 천리행군 걸으면서 찍었던 거. 예, 밥을 이렇게 먹어요,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면. 그냥 막. 오케이, 그러니까 제주도 훈련 때가 아마 한라산 정상일 것 같습니다. 장한라산 정상. 네. 훈련 때, 네. 했던 거. 네. 또 훈련 때 찍었던 우리 사수. 예, 김민호 사수. 굉장히 잘생겼어요. 예, 얼굴에 비해서 운동도 엄청 잘했어요. 야, 이거는 우리 천리행군, 네, 지리산에서 아마 찍었던 단체사진이에요. 61대대 사람들 다. 예, 지금 어딘지 모르겠네요. 네. 야, 내가 이영걸 엄청 좋아해서 나중에 액션 배우가 꾸며가지고 이영걸. 네, 우리 비읍교 방에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여기가 박강현이네, 박강현. 예, 제가 118기 박강현. 예. 네, 천리행군 하면서 걸었을 때, 예, 이중기.
예, 고기남 박종석, 김승현 기사. 예. 야, 옛날 생각 납니다. 네. 훈련 갔을 때 사진도 우리 팔종대 훈련 갔을 때 찍었던 거. 네, 밥에 먹어요, 여기서 이렇게. 예. 아, 삽질할 때가 삼겹살 구워 먹구나. 삽질할 때 삼겹살. 어디냐? 예. 예, 삽질을 했다가. 예, 삽질을 해서 꺼먹은 거야. 예. 삽질을 했는데 삼겹살 구워 먹는 거야. 미쳐, 그래가지고. 야, 기가 많이 해. 진짜 이때 맛있어. 뭘 먹어야 맛있어. 이제 군, 11공수 동기들. 예, 이제 작전 전술하는. 이렇게 이제 목표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이끼 떼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이제 우리 작전 회의하는 거. 동기들. 네, 맥주병, 동기들. 이런 사진이 있고요. 짜잔. 11공수 동기들. 금성산성일 겁니다. 아마 금성산성. 예, 여기서 찍었고요. 네, 제주도에서 지금 다 이제. 이게 뭐지? 수시대? 뭐, 제주도에는 대나무, 가늘 대나무 이런 게 많아요. 동기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등산악대. 고등산악대 찍었던 거. 네. 우리 동기 임기봉. 네. 야, 고등산악대. 고등산악대. 우리 의무주특기. 대대 의무주특기. 예, 우리 큰사수님. 석철이. 예, 고등산할 때, 또 고등산할 때 꼬꼬를 매달아가지고, 이제 기가 막혀, 그래요. 네, 고등산에서 우리 대대 집합을 갖고, 예, 네, 아침 조문가 되네요. 이래요, 웅장산이. 예, 여기서 우리가 한 2주 정도, 모르겠네, 한 4주. 어쨌든, 고등산아. 여기서. 예, 임기봉. 내가 이 사진을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제대할 때 우리 임기봉이 때 이거 크게 사진해서 액자를 넣어서 선물해 줬어요. 아직 갖고 있나 모르겠네요. 팔중대.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와, 이제 해상훈련이네, 해상훈련. 예, 뭐야, 지방이 없어요, 지방이. 예, 최정민 중사. 저랑 키하고 좀 비슷했어요. 예. 훈련 교육 강화. 이렇게. 이제 모자가 빨간 모자면 이제 초급들, 아마 초급들일 겁니다. 예. 네, 이렇게. 예. 이제 이게 죽도라는 거예요. 이건 해남에서 했어요. 우리 11공수는 해남에서 하는데, 이쪽 보트 타고 죽도 한 바퀴 돌고, 노조군이 뭐 어쨌든 훈련하는 모습이네요. 예. 네, 제일 앞에 있군요. 예. 네, 해상 올라가. 이 사진은 뭐냐. 이제 해상훈련 가가지고 이제 대대끼리 몸짱 대결을 해요. 몸짱 미스터 용호를 뽑는 건데 우리 이 지역대 선수들. 예, 저 여기 있네요. 기가 막혀야죠. 보이나요? 네, 어쨌든. 야, 이 사진도 있네요. 이제 장기자랑도 해요, 장기자랑. 어쨌든, 장기자랑 할 때, 우리 팔중대 내가, 이제, 장기자랑 하기 전에, 이제, 우리 9월을, 내가, 팔팔팔팔팔, 팔팔팔팔, 내가 짰어요. 팔팔팔팔팔팔, 기억나네요. 선배 결혼식 하는데, 얘도, 예, 얘도 하는 사진이고요. 네. 멋져 보여요, 아주. 이거 사진. 예, 알통구구 하면서 찍었던 사진들. 손목이 진급을 축하합니다. 근데 우리 고향 친구들, 휴가 나가서 소록도에서 친구들. 우리 이제 선배 제대한다고 또 찍었던 사진. 태권도, 제가 또 11공수 대표 선수였어요. 태권도. 저 여기 있네요. 예, 태권도 선수들을. 네, 대검 들고 아주 밖에 나가서 일찍 사가. 예. 일찍 부관이네요, 세계면. 네, 담아야고. 네, 일찍 부관, 임기봉. 네, 특전사, 교육과서인가. 어쨌든, 야, 이 사진도 있네요. 이 사진은 우리 대대가 이제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이제 대대장이 다 삭발을 시켰어요. 예, 네, 부대원 전체 다 삭발. 처음 삭발해 보았어요. 유관문 중사. 예, 아, 기가 막히네, 유가문 중사하고 둘이서.
네, 휴가 나와서 제주도 승천이 네, 교회에서 찍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네, 교육 가가지고 해병대 친구들하고 임기봉 예, 임기봉 처음 채팅으로 만난 예요. 예, 만날 때 처음 같이 갔거든요. 근데 지금 결혼해서 아직까지 결혼해서 둘이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제 밀레니엄 시대가 와가지고 군대에도 동아리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풍물 동아리를 했었어요. 안상록 저보다 18기, 118기 안상록 친했어요. 태권도 정희준 아 5대대 이름 생각나네. 아 친했어요. 제가 아끼는 후배. 아. 네, 친구들 태권도 합숙장에서 예, 야단 체육대 아, 내 고향 동기가 또 해군 출신인데 사진 찍어서 보냈네요 또 예, 내무반에서 예, 여기 내무반이 저희 팔중대 내무반에서 찍었던 예, 낚시도 했네요. 네, 아까 UDT 갔던 친구 선녀 친구 무슨 교육 가가지고 찍었던 건 사진이고요. 식당에서 우리 또 식당이에요. 예, 저 일찍 불관했을 때 식당에서 노래도 하고요. 해상을 아니 거시고요. 태권도 대회 나갈 때 사진 같아요. 고등산화 사진 찍는다고 하이바도 안 쓰고. 예. 야, 이게 특공무술 네. 특공무술 시범 보일 때 사진이에요. 이거는 이제 훈련 나갈 때 여단장인가? 아무튼 대대장님한테 신고하는 거. 예, 지리산 노고단길. 예, 지리산 노고단길이에요. 지리산 정상에서. 야, 자, 강화했던 사진. 이제 막 착지했을 때. 이제 초등학생들 초대해가지고 낙하산. 예, 강화하는 거. 시범 보이는 거고. 폼이 어설프네요. 어쨌든 네, 해상훈련 사진 특공무술 네 저기 병 깨고 딱 있는 사진이고요. 네 최재구 대제왕님 이날이 뭔 날이었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시상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상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최재구 대제왕님 네 독수리 훈련 때 독수리 훈련 맞을 겁니다. 네. 차에서 떡사에서 그렇죠. 네, 체육대회 때, 야 줄다리기 대대손수 여기 있네요. 예. 아마 이때 우승했을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아니 연습을 어떻게 했냐면 나무에다가 줄 묶어가지고 맨날 당기고 그랬어요. 예. 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예, 제일 좋아하는 사진. 예. 우리 여단이에요. 여단 길인데 봄여름 가을 겨울이 다 틀려요. 가을이 제일 멋있어요. 단풍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찍었던 것 같네요. 네, 야 공포의 우리 체력 단련 거기 극기로 구보 네, 108계단 맨날 이제 군장 뭐야 여기다 보도블록 두장 넣어가 30kg 맞춰가지고 맨날 올라갔다가 아주 제 추억에 남기려고 또 이렇게 사진 찍어놨네요. 공포의 계단이에요. 와 108계단. 네, 곤충 들고 또 네. 여기가 이제 씨름장이에요. 씨름장. 예. 대검 들고. 네. 네, 우리 중대장 얘기들이요. 지금 다 컸겠네, 맞아. 중대장 얘기들. 예, 중대장이 군인 아파트에서 훈련 가기 전에 우리 팔중대 사진. 와, 이 사진도 진짜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죠. 예, 위장하고. 야, 제가 좋아했던, 한때 짝사랑했던 누나예요. 유치원 선생님인데, 예, 제가 휴가 나와가지고 도와준다고 같이 간것 같아요. 예, 제가 다 친했던 누나, 유미 누나도 친했고, 네, 예, 도와준다. 삭발했던 우리 우무주 특기. 사실, 우리 김석진, 나, 여기 병이 병. 행군하는 모습. 산중에 사임도 이런 데만 우리가, 예, 행군을 합니다. 아유. 네, 임기복 친구들, 네, 임기복 친구들, 제가 여수 가서 만난 거예요. 이제 미군 훈련할 때 제가 또, 비행기 다 배치 찍었네요. 네. 어쨌든, 패스트의 미군 조종사들, 네. 남는 게 살인밖에 없어요. 네, 쏘수 석철이, 아, 때 이런, 아우, 몸 좋았어요. 예, 네, 저하고. 산중에, 정상에서 또폼 잡고 사진 찍고 있네요. 네, 16기, 15기, 예, 통제가.
야, 친했어. 16기, 15기. 예, 저. 예, 아,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세훈이, 예, 세훈이 후배. 네, 또 좋아하는 정상이죠. 찍었던 거 같네요. 네, 대대체육대 족구 우승했을 때, 족구 우승 때. 예, 강경장 응원 기싸움이 장난 아니에요. 예, 또 이렇게 꾸며놔요. 이거 월드컵 때, 월드컵 경기장인데, 거기 경기장에서 축구한 게 아니라, 사람만 모여서 그냥 영상 틀어놓고 응원했을 때, 강주일 겁니다. 기마, 예. 기마싸움, 예. 비행기, 기마싸움 했던 거, 뚜껑웃을 지금 15분 보이는 사진이고요. 네, 흑인 미군, 아마 훈련, 아마 같이 했을 때,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 같이 찍었던 거, 남미에서, 우리 동기들, 체육관에서 맨날 운동했어요. 와, 이제 군대 선배가, 예, 여기 제가 좀 했어요. 좀 야해가지고. 군대 선배가 추억 남겨준다고 다 저녁에 이제 불 밖으로 집합을 해가지고 옷다 벗으라 해가지고 이 계곡에서 와 좀이다 저몸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히네요. 중요한 부분만 가렸어요. 네 지방이 없었어요. 지방이야 이소룡이었죠. 네 군대 아니 이제 그 유치원에 선생님이랑 유미 누나가 또 사진 이렇게 보내줬어요. 네, 힘내라고. 네. 자, 제가 이런 것도 다 모아놨습니다. 예. 이거 뭐 비상 소집, 예, 뭐, 예, 이적대 비상 소집 그런 거고요. 이제 국방부 신분증, 예, 신분증, 예, 있고. 네, 기본 휘장증, 특공무소 3단, 태권도 3단, 여기 3단인가 모르겠네. 11공수 수료증, 뭐, 예, 군번, 뭐, 이런 거다 있네요. 장령제, 뭐, 중사, 뭐, 인명구조증. 이게 이제 출입증이에요. 이제 밖에 나한테 들어올 때 하는 출입증. 네, 그 다음 이게 뭐냐. 이거는 저희 역대 8중대를 거쳐간 사람들 제가 다 명단을 적어놨어요. 이제 후배들 명단을 안 적었는데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명단을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대원들 해가지고. 예, 제가 임명장을 받았네요. 임명장. 62대대. 11공수에다. 그래서 제가 61대대 2지역대 태권도 교관이었어요. 교관. 예. 그때 받았던 상장이고요. 미스터 영호는 몸짱대에서 3위를 했네요. 예, 체재고, 오케이. 요거는 5위를 했네요, 5위. 네. 이제 표창장, 이 사람은 의무담당으로서 표창장을 받았네요. 상장이 왜 A4죠, 어쨌든. 자, 이거는 우리 특전사 편지지가 굉장히 멋있었어요. 예. 제가 그때 다 사가지고 한 장씩 그냥 남겨놨어요. 예. 나중에 그림이 멋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한 장씩 네 멋있어요. 그래서 편지 많이 썼죠. 제가 또 편지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친구들 네. 아, 이 사진 좀 멋있어요. 이게 이 그림이 네 이야 옛날 생각납니다. 가끔씩 한 번씩 보고 그러는데 오랜만에 또 앨범을 촬영하려고도 열어봤네요. 다 망가졌어요. 예. 하나도 많이 들춰가가지고. 이사를 많이 나서 그런가,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군대 앨범까지 해서, 특전사, 장중사, 군대 보물, 자료, 추억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예. 두서없이 막 이야기 막 떠들었는데, 아무튼,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판 대결이, 이제 해병대하고 한판 대결 하려고 이 채널을 만들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막 군대 이야기 하는 겁니다. 뭐 사회 이야기도 괜찮고요. 지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예, 어쨌든 다음에는 네 이제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사복 입었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려 총례 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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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감사합니다.